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홍현 대표 직원과 우리 다니엘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바쁘신데 질주를 위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 발음이 좀 어색하죠. 제주도에 다시 오니까 예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오늘 저희 최고위원들이 다 못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비행기 표가 어려웠어요. 날짜를 잡다가 보니까 그래서 아주 어려움이 많고 기자들 중앙에서 비행기가 어렵다 그래서 첫 비행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봐요. 참 앞으로 우리 제주의 교통편에 대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 할 일이 급하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관광객이 1,085만 명, 제주공항 이용객이 1,822만 명, 그러니까 2천만 명대로 들어서게 되겠고 관광객도 이제는 1,000만 명대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의 미래는 참으로 밝습니다. 예전에는 산무의 섬이라고 했는데 요사이는 하나가 더 붙어서 불황도 없는 섬이다, 그래서 사무의 섬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복고비를 쥐고 보다 더 강력한 중앙정부와의 유대를 갖고 지원함으로써 제대로 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잘 사는 섬으로 꼭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선 공약을 올해 반영하는 예산을 막 마쳤습니다.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여섯 가지 대선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 하고 궁금해하시는데 보고 겸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염원으로 생각했던 제주도 항공 인프라에 대해서 아주 어렵사리, 그러나 항공수요조사 연구 영역이 진행 중이며 또 올해 정부 예산 10억을 투입해서 공항개발조사 영역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곳에서 공항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통령 직접 약속하신 대로 제주공항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도 최대의 관심을 표하며 계획대로 잘 진행돼서 세계 관광의 메카로서 제주를 손색없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또 우리 제주의 자랑은 말 아닙니까? 올해가 청마의 해인데 제주말에 대한 지원, 제주 말산업특화 단지 조성도 대성공항이었습니다만은 공항 그대로 이번에 예산이 57억 반영되면서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기쁘게 드립니다. 또 나머지 LNG 부분이나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인근 복합 관광 이항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예산 책임 없이 집행되고 있고 감귤 산업에 대한 것도 명품 산업으로 인식하는 데 대해서 계속 사업으로 지장 없는 예산 지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했던 것이 오랜 숙고인 4.3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입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지난번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에
올해부터 4월 3일을 4.3 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지정하도록 하였는데 조만간에 며칠 내에 이것이 그동안의 당정협의 끝에 지정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 4.3 평화재단 기금도 지난 예산안 심사 때 20억 원에서 10억 원이 오히려 증액되어서 30억 원으로 확정이 열리고 4.3 평화공원 3단계 조성 사업에도 올해 40억이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희생자 가족들에게 이것이 큰 우리의 마음을 표하는 일이 될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갈등이 많고 분열돼가는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한 큰 장점으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모든 상처와 분열과 갈등과 아픔을 녹여내는 4.3 추모일, 4.3 희생자 추모일을 전국민이 잘 지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아픔을 이제는 보듬는 일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맨 앞장에 우리 제주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저는 심주어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4.3 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적으로 엄수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부대 사업과 그동안의 응어리를 풀 수 있는 당과 정부의 노력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우리 제주는 천혜의 아름다운 곳이고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인간적인 면모에서도 인류적으로 배울 점이 많고 연구할 가치가 많은 문화의 보고이고 또 생활에 여러 가지 보고이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움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주정신 기리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제주가 앞장 서실 것이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중앙에서 해야 될 최고회의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중앙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의사협회가 총파업 특정식을 갖고 3월 3일 날 총파업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 행동을 나선다는 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 매체에서 괴담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괴담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의료 분야는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확고한 전통이고 또 국민의당을 비롯하여 당과 정부의 의지입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언어로서 국민들을 불안케 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꿰뚫어서 그 문제만 해결해야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원격 의료 도입,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이와 같은 일은 서비스 개선 대책용으로 지금 연구하면서 그 부분을 국민의 뜻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의료인들께서 주도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고 또 이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노력을 저희도 계속 하겠습니다. 파업에 대한 의료계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에 와서 빠진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을 우리 제주 도민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몇 가지 공약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 공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와서 한번 국민들의 또 우리 국민들의 말씀을 듣고 사실 그때만 해도 어렵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물고가 생긴 것에 대해서 저 자신이 우선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항 문제가 몇 가지 잘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황우여 대표 최고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